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오는 30일부터 최저 1.6%의 금리로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,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7천만 원 이하인 가구가 6억 원,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살때 최대 2억 원까지 빌려주는 금융 상품입니다.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6개월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적용하는 금리 우대폭을 기존 0.2%포인트에서 0.5%포인트로 확대합니다. 이에 따라 소득이나 청약 저축 가입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 생초자의 디딤돌 대출 금리는 2%에서 2.7%까지 해서 1.6%에서 2.4%까지로 낮아집니다. 예를 들어 부부 합산 연소득이 3,500만 원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2억 원짜리 주택을 사면서 디딤돌 대출을 20년 만기로 1억 원 받을 경우 매달 내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이 53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3만 원 줄어들게 됩니다. 국토부는 또 주택 도시기금의 모든 전세 대출 금리를 0.2%포인트 내리고 신혼부부 금리 우대폭도 0.5%포인트로 0.3%포인트 확대합니다. 금리 인하는 버팀목 전세대출과 근로자, 서민, 저소득가구 전세대출 등에 적용되며 신규 이용자뿐 아니라 기존 이용자도 금리 인하 혜택을 받게 됩니다.